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정상까지는 1km. 박지 지금 목표가 거북바위인데 거기는 0.6km 남았습니다.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고성바는 바다인데 저게 아마 성동조선소인가 그쪽인 겁니다. 저 끝에 보이는 게 화면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. 길이 그나마 어제 비가 와가지고 좀 미끌미끌 거리지만은 완만하고 괜찮은 등산로입니다. 어? 개구리! 이거 개구리인데? 비가 와서 그런지 바람이 시원하네요. 그죠? 희한한 게 나올 때마다 한 개씩 잊어버리네. 저번에는 주머니에 조금만 넣어놨었거든요. 여기에 먹으러 가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. 정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한 거짓말 많이 보태서 5km만 가면 되겠네요. 자, 계속 직진하면 정상 가는 길이고. 오, 여기 개구리. 정상은 저 위인데 전망대로 갑니다.
선거가 이번에 일본에서 있었는데 참여는 임기가 6년이에요. 6년. 이게 몰랐죠? 6년이야 임기가. 몰랐지. 예, 근데 이제 그 3년마다 절반을 이제 교체합니다. 네. 이번에 그 오늘 고성의 거류산입니다. 항상 갈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좀 하나씩 벌어지네요. 지금 텐트 안인데 굉장히 더워요. 지금 굉장히 습하고 안개가 굉장히 자욱해가지고 지금 뭐 야경을 볼 수 있는 뭐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지금 기분 너무 좋겠네요. 오늘도 또 한 건 했습니다. 저 때문에 누가 산을 두 번이나 탔죠. 지금 이제 잘 시간인데 다음 장소를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. 다음 주는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. 이제 더워가지고 그래서 8월 달 정도에 한번 계곡 쪽으로 한번 더 가보러 갑니다. 계곡 아니면 바다.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편 이제 날씨가 좀 맑아지려고 합니다. 1박 2일을 마치고 내려가는데 밤에 운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습하고 멋진 이 밑에 야경의 뷰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. 좀 아쉽지만 아침에 일출도 보지 못했어요. 5시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지만 이제 다음 편에 다른 좋은 박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